자, 이번에는 사주 해석에 신사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갑자일주를 예로 들었는데요. 이 갑자일주를 분석을 할때 신사를 적용을 하면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평명리학으로 이 갑자일주를 분석을 할때 어떻게 분석을 하겠어요? 이 갑자일주는 이 자수가 인성운에 해당이 되니까 인성운인 자수를 깔고 있는데 이 갑자라는 것이 육식갑자 중에서 제일 먼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리더십도 좋고 다른 사람들 밑에서 그 일하는 걸좀 꺼리는 그런 사주다. 그리고 장남이나 장녀의 역할을 하는 사주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갑자일주를 신사를 적용을 했을 때요.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게 끝이 아니고요. 제가 맨 뒤에다가 기타 등등이라고 적어 놨는데, 사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주 하나만 신사를 적용했을 때, 그 A4 용지로 서너 장 정도의 내용이, 그 분석 내용이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를 적용이라는 것은 사주를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조미료의 역할을 하고, 사주의 수준을 높인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상담받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분석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살 적용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자일주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 장성으로 자기 중심의 소견에 사로잡힌 고집이 대단하다. 효신이 지극히 왕하여 남명은 고부 갈등에 따른 모처 불화가 예상되며 여명 또한 친정과 시모 사이가 불화하기 십상이다. 특히 일지 인성도와의 남명은 색욕이 강한 가운데 주색 풍파에 처에게 관심이 많고 처를 의지하려는 기운이 강한 편이다. 그러면 이 3번까지만 봐도 우리가 신사를 적용을 했을 때 갑자일주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나왔죠. 자기중심의 소견에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고 남명은 고부 갈등, 여명 또한 친정과 시모 사이가 불화하기 십상이고 특히 남명은 색욕이 강하면서 처에게 관심이 많고 처를 의지하려는 기운이 강한 편이다. 벌써 이런 특징이 나왔어요. 이 갑자일주만 보고. 그런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욕지공으로 부부공이 먹과 풍류를 즐기며 사치하기 쉽고 배우자와의 가풍은 되게 좋은 편이나 남자는 패지의 흉조로 직업이 일정치 않고 주색 풍파가 염려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적용된 것은 뭐 12신살이라든가 12신살을 비롯해가지고 뭐 공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자의 형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살에 내용이 적용이 됐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분석을 할때 그냥 자평명리학에 나와 있는 오행의 생극재화로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신사를 적용했을 때 사주 분석이 더 깊이 있게 나온다는 거죠. 인성이 도화에 놓인 갑자일주는 교육업상이 제격인데 학문 연구보다 대중성 있는 학과에 집중하면 말을 많이 하는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이 나오냐 이거죠. 자평명리학만 했을 때는.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생극재화만 적용을 했을 때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사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6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식상은 절태가 욕궁에 종했으니 일찍부터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여명은 산핵으로 자식 출산이 어렵고 본인 또는 자식의 신체가 왜소하기 십상이다. 갑자일주를 갖고 있는 여성 중에 산핵으로 아이 낳을 때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본인 또는 자식의 신체가 왜소하기 십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신사를 적용했을 때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갑자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갑자일주에 모두 맞는 것은 아니죠. 모두 맞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사주팔자를 보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일주 하나만 보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 외에 다른 오행이 들어왔을 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달라지겠죠. 어쨌든 사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 깊이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주를 분석을 할때 목화토금수 오행으로만 분석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신사를 적용하는 사람은 말하는 자체가 다르겠죠.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이 정도면은 막한 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씩 떠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주 상담가로서 성공하고 싶다면 이 신사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하고 같이 이 신사에 대한 긴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갑자일주 내용을 계속 읽어볼까요? 더욱이 앉은 자리가 차가워 행운에서 수기가 동착하면 분명 냉병 및 자궁에 탈이 날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갑자일주를 갖고 있는 여자가 어떤 병에 그 걸리기 쉬운지 이런 내용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목화토금수 오행만 적용해 갖고 어떻게 하냐고요. 신사를 적용하니까 이렇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신살이라는 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 철학관이라든가 사주 카페 같은데 상담을 받으러 가보신 적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냥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찍어주는 거하고 이런 식으로 깊게 얘기를 했을 때. 근데 이게 맞는다 그랬을 때에는 까무라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이 전혀 근거 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살 명리학이 뭐 정확하지 않다. 뭐 그러니까 자평 명리학만 배워야 된다. 그거는 배울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것을 미신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것도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이 신살 명리학도. 그러니까 그것이 뭐 아주 엉터리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이제 7번까지만 적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갑자일주에 대한 내용을 다 적으려면 A4 용지로 한 서너 페이지 정도는 다 적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신사를 적용했을 때 무궁무진하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주만 봐도 이런데 사주팔자 8개를 딱 보고 이제 분석을 할 때에는 더욱더 많은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담 그 손님들한테 더욱 많은 내용을 얘기해 줄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준 높은 상담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디테일한, 영어로 디테일을 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주 분석을 하는 그런 그 훌륭한 사주 상담가가 되고 싶다면 신살에 관심을 갖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신살을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을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누구한테 뭐 배워보고 그랬겠지만 신살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전공 기초 과정에 나왔던 그 정도 내용으로 이제 가르치고 그 외에는 깊이 있게 가르치진 않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신살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었어요. 전공 심화 과정 중에 이 고급 과정으로 들어가는 그 오리엔테이션이었고 신살 명리 입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대충 제가 이 역사라든가 그 개념 같은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당사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주. 그러니까 당사주도 간단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당사주 같은 걸 보따로 배우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전공 심화 과정이잖아요. 기초 과정도 아니고 심화 과정입니다. 그것도 고급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세하게 한번 공부를 할 생각이고 여러분들도 그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 분석을 하는데 틀림없이 그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